오늘은 인도 소녀 나디아와 길상사에 가기로 했다. 나디아는 인도에서 한국어과를 다니는 싸울 신청이 알아요? 후렴 신청? 어쩌면 나보다 한국어를 좀 잘하는 그런 친구이다. 길상사에 같이 온 이유는 끝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다. 선생님은 늘 나에게 자야와 백석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. 16살부터 기생의 삶을 살았던 자야는 그 당시 영어 선생님이었던 모던보이 백석에게 사랑에 빠졌단다. 하지만 백석의 부모가 기생인 자야를 며느리로 맞을 리 없었고, 백석은 부모의 강요로 두 번이나 결혼을 하였는데 두 번 모두 첫날 밤에 도망나와 자야에게 달려갔단다. 정말 로맨틱한 이야기였다. 나디아는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를 갑자기 읽고 싶다 했다.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폭풍 눈이 날인다. 나타샤를 사랑을 하고 눈은 폭풍 날이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. 이 시기에 백석이 발표한 시가 바로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란다. 백석은 자야에게 만주로 도망가자는 제안을 하지만 부담을 느낀 자야는 고민을 하게 되고, 마침 한국전쟁이 터져서 둘은 영영 그리워도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.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. 오고마국 요정정치 덕에 3대 요정 대원각을 운영했던 자야는 무소유 법정 스님을 찾아가 40여 동 7,000평 대지를 사찰로 기부하겠다고 했다. 그 당시 1,000억이 넘는 값어치였지만 자야는 망설임 없이 법정 스님에게 시주를 하셨단다. 이곳은 한 많은 여성들의 한이 깃든 공간이에요. 그 아픈 마음을 스님이 자리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. 아니, 어떻게 이런 큰 재산을 기부할 생각을 하였는지요? 자야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. 이깟돈은 백석의 시 한 귀절만도 못합니다. 아우다롱들이, 그녀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킹 아름다웠다. 나디아와 나는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다짐했다. 언젠가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해야지 라고 말이다.